산 로렌초 성당은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393년 기초가 세워졌으며 현재의 모습은 15세기 메디치가의 가족 성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메디치가 예배당으로 더 유명합니다. 성당은 메디치가의 무덤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지도적 역할을 한 가문이라 메디치가 사람들이 잠든 곳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닙니다. 이곳은 메디치 궁에서 걸어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산 로렌초 성당의 외부는 거친 느낌이고 내부 또한 그냥 단순한 성당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피렌체 주요 인물들의 장례식과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성당의 파사드, 즉 성당의 정면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요. 교황 레오 10세의 의뢰로 미켈란젤로가 전체 외관을 디자인했지만 끝내 금전적인 문제로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산 로렌초 성당 곳곳에서 메디치가의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방패에 6개의 공 모양이 들어간 것이 메디치가 문장입니다. 이 성당에는 본당과 함께 메디치가 예배당,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그리고 성구 보관실이 있습니다. 성구 보관실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는 가톨릭에서 교회 전례에 쓰는 제구와 제의를 보관하거나 성직자가 제의를 갈아입는 방을 뜻합니다. 건설 초기에 의해 세워진 성구실을 구성구실이라고 하고 뒤에 미켈란젤로에 의해 세워진 성구실을 신성구실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구성구실은 브루넬리스키의 작품인데요. 성당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성구실의 정면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구성구실은 신성구실보다 귀족적 취향이 덜한데요. 구성구실에는 메디치가의 묘가 있습니다. 구성구실 앞쪽에는 라우렌치아노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인데요. 도서관의 계단이 유명하니 살펴보세요. 도서관의 의자도 미켈란젤로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메디치가 예배당의 입구는 산 로렌초 교회의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복도를 내려가면 신성구실이 나오는데 신성구실은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지어졌고 역시 메디치가의 묘가 있습니다. 구성구실에 안장된 로렌초와 줄리아노는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만든 메디치 가문의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편 신성구실에도 로렌초와 줄리아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이름만 같은 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신성구실에 있는 석관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줄리아노의 석관 위에는 밤과 낮이라 불리는 남녀가 비스듬한 자세로 누워있고 그 위에 감실 속에는 줄리아노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그리는 꼬불꼬불한 머리에 잘생긴 남성 석고상이 있죠? 바로 줄리아노, 즉 줄리앙인데요. 그 꼬불꼬불한 머리의 석고상이 바로 이 조각의 머리 부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두 인물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인간형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두 조각상을 통해서 인간의 두 유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유형의 칼을 들고 있는 줄리아노는 로마의 황제처럼 표현했고 명상하는 유형의 생각하는 자세 로렌초는 사색가, 즉 현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렌초의 석관 위에는 새벽을 나타내는 여성상이 있습니다. 그녀의 입, 길게 늘어진 배, 어뢰처럼 생긴 젖가슴, 둥글고 부드러운 다리가 빚어내는 미끈한 곡선으로 그녀는 후대 이탈리아 예술가들에게 관능적 모델이 되었습니다.